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디지털 문화유산의 정의와 그것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산업학과 이종욱 교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방문하면 우리가 그동안 유물을 감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시장 안에 유물과 전시 설명을 보며 전시를 감상했지만 지금은 실제 유물 대신 유물을 소재로 하는 가상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실감 콘텐츠를 대신 감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감 콘텐츠는 디지털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장소나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는 굳이 유물 설명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유물과 관련된 원하는 맥락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감 콘텐츠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생산된 디지털 형식의 지식 정보 및 문화 상품을 디지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유네스코가 2003년 발표한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고고학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나 건축물, 물건이나 무형물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거나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자원 형태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이 이제 크게 화재가 일어났죠. 그것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노트르담 성당의 건축적인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노트르담 성당을 이제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연구 자료들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의 산출물들은 향후에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복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자료로서 또는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세계 각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슈리성이라는 유적이 불탔는데요. 이것이 불탔을 때 그 지역 주민과 그 슈리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지털 복원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촬영한 그 사진들을 기부받아서 SFM, Structure from Motion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의 이제 시점을 예측해서 3D 모델을 구축하는 형태로 디지털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서 파괴되었는데요.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이 화재 이전에 3D 스캔 기록을 한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숭례문 화재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BIM과 같은 건축 정보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서 숭례문에 관한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수리 이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국보나 이제 보물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축문화재를 대상으로 BIM 기반의 건축 정보, 구축 그리고 그것의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생산에 활용되는 기술에는 유물과 유적의 형상을 획득하기 위한 레이저 기반 형상 취득 기술인 3D 스캐닝, 사진 기반 모델링 기술인 포토그레메트리, CG 기반의 디지털 복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기존의 종이로 된 보고서를 디지털화한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되는 디지털 이미지, 도면, 영상, 3D 스캔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유산들이 생산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의 상호 운영성과 공유, 검색, 비용 절감을 위해 문화유산에 특화된 메타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구조적 데이터이며 자원을 기술하는 요소들의 구조화된 집합으로서 도서관의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장소와 같은 서지 정보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유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석굴암을 대상으로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했는데요. 석굴암은 세계 유산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미적 가치와 함께 건축 기술에 있어서 그 과학적인 기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의 목적으로 보호각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접하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입체 영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서 석굴암의 형상 정보를 취득하고 그리고 그 형상 위에 실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고화질 이미지 촬영을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직접 석굴암의 제한 구역에 이제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석굴암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은 바로 이제 석굴암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특히 각각의 이제 석조 부재들이 맞닿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석굴암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 3D 입체 영상을 사람들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이제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이 석굴암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관람객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석굴암의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복원해서 보여주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기반으로 그 모습을 추정해서 이제 복원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굴암의 이제 이마 부분에 있는 백호 부분이라든지 또는 석굴암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호각 부분이 현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복원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파손된 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 사료와 이제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서 영상에는 복원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의 뮤지엄, 도서관, 아카이브, 시청각 컬렉션들의 디지털 자원을 연결하는 웹 포털인 유로피아나를 구축하고 방문객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유럽의 36개국 도서관 및 미술관 2,300개 이상이 참여하였고 3,200만 개 이상의 디지털 문화유산 자원을 서비스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이 주 산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그리스 아크로폴리스를 방문하면 우리가 무너져 있는 신전과 그 부속 건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광객들이 이전에 온전했을 때의 신전의 건물을 체험하기 위해 태블릿들을 나눠주고 복원된 신전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세 유럽의 도시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증강현실 기반의 역사 콘텐츠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퀘스트를 해결하는 그러한 증강현실 기반 게임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유로피아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유산의 유형이나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핵심 요소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확장 요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유로피아나와 같은 해외 문화유산 사이트 검색에 활용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면 향후 우리의 디지털 문화유산을 국가 간 교류와 한류 콘텐츠의 확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을 디지털화하는 데 작업을 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은 카이스트와 함께 베트남 후에 황성에 있는 정각들을 디지털 복원하는 작업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TV와 함께 상영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문화유산 노하우를 동시에 홍보하면서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7년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기술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에 아세안 지역과 다른 협력 사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경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도 중반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가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과 자료를 기반으로 원형을 그대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문화재의 연구, 기록 보존,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콘텐츠와 미디어 아트가 결합이 되어서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관람객들이 이러한 콘텐츠의 체험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제작 목적과 제작자의 해석 정도와 그리고 고증의 정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융합적이고 국제적인 인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한 국내외 연구자들과 교류에 집중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제가 기획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가 온라인상이라든지 또는 전시관이나 체험관에서 실제로 상영이 되고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재미를 느끼며 뿌듯함을 느낄 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의 적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형식적으로는 디지털 형식을 가지면서 가치의 측면에서는 유산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문화상품으로서 가공되어 문화 콘텐츠의 성격도 가집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이러한 독특한 형식과 성격은 우리 사회에서 독특한 개념으로 존재하며 그 활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디지털 문화유산은 다양한 학문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건축학, 국문학, 컴퓨터공학, 지리학과 같이 그동안 접점이 없었던 학문 분야 간의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유산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남북교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중단되었는데요. 이처럼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구축하는 사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남북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가면 금강산을 소재로 하는 산수화를 가지고 작가의 창작력을 더한 대형 프로젝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정동을 가보면 예전에 서대문이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고 카메라를 비추면 예전에 서대문이 있던 자리에 증강된 가상의 도니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기술이 문화유산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대중들이 문화유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화유산이 활발하게 활용되게 되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어느 정도 디지털화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더욱더 쉽고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사업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사업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직은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유산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청에서는 디지털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 대국민 문화유산 서비스,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의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유산 도면이라든지 보고서와 같은 문화유산 자료들은 아날로그이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들은 저화질로 인해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앞으로는 3D 스캔 데이터와 포토그라메트 데이터와 같은 고화질,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이 될 텐데 이것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3D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연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D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현실 공간을 실시간 연동하는 디지털 트윈의 구축을 통해 축적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원 처리나 문화유산 원격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와 같은 체험 기술이 적용된 문화유산 콘텐츠들을 여러분들 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하고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기반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문화유산 산업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한류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